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월 31일 금요일이고요. 한 달 마무리 그리고 또 이번 주 마무리하는 그런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미국 시장은 장막판 30분 정도 남겨놓고 반등 하면서 마무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0.43% 상승 마감, 나스닥 0.26% 상승 마감, 반도체 지수는 0.1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장중 내내 미국도 뭐 하락세 면치 못했으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은 하락입니다. 마이너스 1.41% 독일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 뭐니 뭐니 해도 전일 상당히 이슈가 됐던 것은 다시 시장 재개장한 대만이 5.75% 하락했습니다. 자, 분석 뉴스들을 들어보면요, 대만의 경제는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아직 월요일날 개장 다시 하는데요,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대만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좀 덩달아 빠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환율도 1185원대까지 강하게 반등. 전일 마무리됐던 야간선물옵션 시장은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전일 우리나라 장중에 미국 선물이 0.8 이 정도는 빠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1% 이상 빠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한 1% 이내만 빠진다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추가로 하락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저께 미국장 때문에 오늘 추가로 더 빠진다는 예측은 현재는 하기 힘들어요. 자, 어저께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예측까지는 맞았는데 대만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같이 훅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자, 뉴스도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스 때의 학습 효과 때문인가 이러면서 뉴스 제목인데 2조 가까이 사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장 낙폭 큰 폭락을 틈타서 매수한 것이 과연 어떻게 성공적으로 투자가 이어질지, 아니면 무리하게 신용 미수라든지 본인 종목도 빠지니까 마지막 배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하게 만약에 신용 물량이라든지 미수 물량 동원했다면 한 번 더 출렁하면 추가 폭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전일 개인 투자자 6,632억 샀습니다. 코스닥은요 1,777억 샀어요. 자, 하나 또 재밌는 상황은요, 어저께도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108억 샀거든요. 그럼 여기 이틀만 해도 220억 정도 이상, 여기까지 치면 230-240억 정도 풋옵션을 매수했단 말입니다. 3-4일이면 여기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풋옵션이 더 대박이 날 텐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200억 이상 이렇게 하락폭 클 때 개인이 풋옵션 샀을 때는 제가 지켜봤을 때는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닥터K 주식상조 탈출 팁 12라고도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자,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반등을 강하게 할 것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선물 동향도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최근에 조금 사 들어왔던 외국인 선물 누적 보시면 여기 25,000개 정도를 탑으로 찍고 5,000개 밑으로도 내려갔다가 3,000개 인근 갔다가 다시 8,000개 정도로 올라오는 모습 보이죠. 만약에 지속적으로 하락 쪽에 베팅한다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밑으로 그냥 만개 2만개를 매도를 때려야 되는데, 저번 월물 그러니까 12월물 마감 이후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적으로는 우한 폐렴 때문에 지수 흔들림 불가피하나 아직까지 외국인 선물은 상방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희망 은콩님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미국 반등의 요인이라고 분석 나온 것은 아마존이 실적을 좋게 발표했고 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 단일가에서 10% 이상 상승한다. 주당 순이익은 61% 이상 상승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한 영향들 좀 있다라고 전해지고요. 자, EU 탈퇴가 유럽 의회에서 이제 비준이 됐습니다. 47년 만에 영국이 이제 이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연수를 보긴 봤는데요. 그 넘어갈게요. 안 정확한 건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자, 영국이 EU를 탈퇴한 배경에는 지금 EU 안에 있다 보니까 독자적인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경제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경기 부양하는데 걸림돌이 많다. 그래서 좀더 영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EU를 탈퇴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EU 탈퇴를 주장해왔고 유럽의 비준 통과할 때 눈물을 흘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전해져요. 다만 1년 동안은 EU 경제 체제 안에서 혜택을 좀 유지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현지 공장에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만약에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좀 길어진다면 공급량 에 상당한 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런 뉴스들 나와요. 자,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9%대에서 2.3%대로 내려온다. 그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감세 정책 등을 통해서 3% 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전일 LG화학 매수 퍼펙트 했고 여기서 매수하고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또 챙겨 먹고 두번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적당히 시장 안 좋으니까 끝.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네요. 자, 카카오 전일 편입했습니다. 조금 주춤할 것을 인정하고 시장 안 좋은 거 알아요. 그러나 반드시 편입해야 될 종목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들어갔습니다. 현재 약간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 자, 셀트리온이 문제입니다. 희망이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17만 원권을 무단히 지키려고 했으나 시장이 폭락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처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현재 셀트리온 삼형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물론 셀트리온이 이렇게 처져 버린 상황에서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되죠. 동생들이 괜찮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은 상태, 이제 상승 초입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241권까지 강하게 푸시하다가 조금 밀리는 상황인데, 자, 오늘 반등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 시작합니다. 자, 지금 현재 오일 솔루션 다 청산했습니다. 손절했어요. 자, 카카오 상승 출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 출발. 셀트리온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일 솔루션도 아직까지 청산 안 하신 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지켜놓을 겁니다. 자, 더 두들 맞기 싫어서 일단 청산했어요. 시장이 좀 안정 찾으면 적당히 큰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LG화학은 야, 전일에 고점도 뛰어넘습니다. 확실히 주도주가 2차전지 맞아요. 그죠? 자, 호텔신라. 이 기관외국인 많이 사들어갔죠?
사 들어간 종목이거든요. 지금 급락도들이 맞고 있는데, 일단 조금, 여기서 86,000원권 정도에서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올라가고 눌려주고, 그 이후에 이중바닥에서 시도해도 시도하겠다.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너무 급할 필요 없어요. 자, 아까 현대차 우려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있으나 현대차도 강하게 지금 반등했기 때문에 좀 눌림목 주면 한번 접근해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0.64% 상승, 코스피, 코스닥 0.74% 상승입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과 비교가 안 되게 많이 올라가죠? 뭐 때문에 그렇다? 닥터케이는 여기 선물, 풋옵션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애들 조지려면 올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예측한다 말씀드렸어요. 장 초반에. 풋옵션 반토막 또 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100억 들어온 애들은 또 반토막 나는 거야. 그냥. 그죠? 이틀, 3일. 이틀, 3일은 너무 욕심입니까? 한 이틀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 깡통이에요. 거의. 그죠? 이제 월요일이 중국이 재개장하는 날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일단 저거 쉽게 안 줍니다. 200, 3, 40억 되는 풋옵션 20% 30% 주면 얼마입니까? 40억, 50억 누가 줘야 된다? 반대편에 있는 기관 외국인이 줘야 돼요. 안 줍니다, 잘. 초져요, 대부분. 죄송합니다. 코 먹는 소리가 나오네. 자, 2163 여기가 깨졌던 저점 부위니까 저기를 돌파를 강하게 하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한 번에 못 넘어가는 게 기본인데 넘어가도 여기 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세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갭 상승 했으니 크게 안 밀리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상당히 마음고생도 심하시고 그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663, 코스닥도 저항대니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지금 관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입니까? 잘안 보이네. 여긴 것 같은데. 오늘은 기관이 좀 들어오네. 오늘 기관이 좀 들어오네.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좋아요 5개가 뭡니까? 그죠? 자, 기관은 현재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은 현선물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에요. 추가로 더 빠져버리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 일단 상승 출발 선물입니다. 0.07, 0.05% 일단 상승 출발.
자, 오일 솔루션도 여기 121과 60일은 지지할 가능성 높습니다.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몰라도 적당히 반등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 번에는 안 무너뜨릴 겁니다. 그죠? 자, 전일 낙폭 컸던 3% 이상 빠졌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삼성전기도 5% 가까이 빠졌습니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반등 시도 나머지 그만 그만. 제약바이오단 일단은 양호한 출발. 화장품 면세점 그만 그만. 반도체 소부장이 비교적 괜찮네요.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은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니까 이쪽이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휴대폰도 비교적 강세 보입니다. 인터넷 결제가 지금 이틀째 불을 붙는 것 같네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체크, 체크, 체크. 소리 들리는데? 소리 안 들리세요? 소리 들린다 1번. 다 같이 눌러줘요. 안 들린다 2번. 안 들린다 누를 수가 없겠네. 소리 들린다 1번. 희망 땡큐. 그런 거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걱정해서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한 번씩 꺼놓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끊어온 지도 기침 한다든지 해서 잠깐 끊었다가 뭣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한 적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코스닥은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0.90% 상승. 코스피는 0.3 상승. 또 조금 밀리고 있어요. 갭 상승했던 부분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코스피는 현재 외국인 매도세 좀 나오고 있는데 220억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20일이 무너졌거든요. 어저께 비중이 많은 분은 반드시 줄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여기 튕겨 내려오는 자리거든요, 20일이. 그래서 20일 안 깨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둘다 깨버렸으니까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게 반등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 높다.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데 시간 좀 걸릴 거다. 이렇게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참, 왜 웃는가 하면요. 참, 셀트리온의 이 주가의 행보가 참 조금 이해가 잘안 돼요, 저는. 현재. 조금 이따 설명하면 하기로 하고요. 현재 별 무리 없고, LG화학 역시 강세를 보이네요. 그죠? 어저께도 유독 LG화학만 강했습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도 참고 잘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LG화학은 눌려주면 다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딱 포인트거든요, 포인트. 지지권. 자, 셀트리온.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전일은 기관 외국인 좀 많이 던졌고, 외국인 최근에 좀 사들어옵니다. 사들어오고 있는데, 참,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밀려버리고 난 이후에 계속, 지지부진하고, 시장도 안 좋아버리니까, 좀처럼 반등 못하고 있습니다. 약세 흐름이에요, 약세 흐름. 그렇다면 여기 16만 7천원, 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밑으로 추가로, 빠져버린다면, 15만 6천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인근부터 말씀드렸던 그죠? 중장기 가능하다 여기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대 인근으로 물론 좀 갭은 있습니다만 와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길게 좀 본다면 자금이 셀트리온에 좀 묶여서 그렇지 이 밑으로 15만 밑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좀 길게 간다면요. 좀 길게 간다면 여기 위에 적어도 18만원대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장기로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후 전략은 16만 7천을 강하게 깼을 때, 자, 중장기로는 충분히 들고 갈 만한 가격대이지만, 끊고 다시, 강한 종목에 편승하면서, 돌아설 때까지 좀 기다릴 것인지, 그래서 솔직히 아직도 결정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뭐가 아쉽는가 하면요. 시총 8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 바이오의 양대 축이에요. 게다가, 형제, 아우들은 시장 안 좋은데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은꽁님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계속 홀딩. 셀트리온 제약도 강하게, 그죠? 한번, 푸시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셀트리온만 유독 틀어막혀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서 손을 틀고 나오자니 그죠? 농락당하는 기분이 들고요. 비단 이 종목의 흐름만 보면 하락 추세 맞아요, 지금. 그죠? 상승 추세 전환하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강하게 매도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안 하는가 하면요. 제가 강하게 밀었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물론, 업종이 달라요. 삼성전자 강하게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전기전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많았어요. 그 말은, 전기전자가 뭐 주도주였으니까, 당연하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또 바닥권에 있는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도 돌았습니다. 뭐 현대차가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중국에서도 매출이 안 나왔고 자동차 국내 생산량도 축소 예상되고 안 좋은 소리란 안 좋은 소리는 다 나오고 결국은 바닥권에서 돌았었습니다. 조선주는 어떻습니까? 물론 좀 처졌습니다만 시장이 안 좋아져가지고요. 조선주도 턴어라운드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건설주도 뭐 아직까지 하락 추세 막 그리고 있습니다만 하락 추세에서 막 탈피하려는 시도 막 나오던 중이었거든요. 여기 인근 정도, 그죠? 그렇다면, 굳이, 제약바이오 군의, 대장이라 할수 있는 셀트리온이 밑으로 팍팍팍 더 빠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 키 맞추기 양상이라도 한 번쯤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시총 상위 내에서,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처지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봅니다. 좀더 지켜볼게요. 신중하게 결정할 겁니다, 이번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나쁘지 않은 모습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좋아요. 괜찮습니다. 모든 추세 다 돌파했어요. 퓨젤 양호. 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양호입니다, 오늘.
시장 설명 어저께 잠깐 해드렸는데요. 여기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이으면 상승 추세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란한, 여기 고점대에서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이어주면요. 이런 상승 추세를 크게 그리거든요. 지금 현재. 그 지난했던, 지랄 아닙니다. 그 지난했던, 그죠? 2018년, 19년 하락 추세 돌려냈다 이거죠. 그죠? 하락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여기.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선, 하단은 지지의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를 이어가는 추세선 상단은 저항의 역할을 하고요. 여기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빠졌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온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2100은 사수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이제 중요해요.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중국이 이제 중요한데, 중국이 막 엄청나게 빠져버리고 막 하면 또 한번 출렁거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2100은 지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리바운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장이에요. 쉽게 하기 힘들어요. 오기님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 저항대라고 동그라미 딱 치는 여기서 여지없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강하게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갭 상승까지는 좋았는데 이거 똑같다 그랬습니다. 똑같다 그랬어요. 이거 뭐 그죠? 너무 똑같이 움직여. 미국 선물입니다. 미국 선물. 지금 한 서너 봉 빠지잖아요. 서너 봉 빠지네. 똑같아, 똑같아. 죄송합니다. 요즘 기침하고 이러면 뭐 눈에서 레이저 나온다 그럽니다. 저 마이크 인터넷상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겠죠? 참 농담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선물이 강하게 땡깁니다. 일단 올라가야 돼요. 일단 장 초반 여기는 지킬 가능성이 있는데, 좀 강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세요. 지금 풋옵션도 박살 나다가 조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20% 가지고 박살이라 하긴 좀 그렇잖아. 그죠? LG와 가는 거 봐봐 이거. 야, 참. 여기 34만 5천 좀 오면 LG화학은 주워 담아야 돼요. 아유, 진짜 짜증난다. 그대로 밀립니다, 지금. 갭 상승인 거다 토해내고 있어요, 지금.
자, 왜 이거 딱 폈는지 여러분 눈치채는 분 혹시 계십니까? 선물. 여기 개인 외국인 기관이 다 매수 들어오는데,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기타 법인. 어떤 쉐이들이 지금 때리고 있어요, 선물. 그죠? 여기 어떤 쉐이들이 올라오니까 대박, 그냥 대박 때리고 있어요, 지금. 그죠? 단기 투기성 자금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물 옵션 이런데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자금들 많이 들어와요. 자, 일단은 외국인이 선물은 하락 배팅, 아까 1400개 하락 배팅 하다가 지금 걷어 드렸어요. 플러스 280개니까 300개니까 갑자기 확 들어올려요. 이거 반등 좀 해야 돼요. 그럼 반등해야 됩니다. 반등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뭘 냅다 주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뭘 냅다 주었어요? 우기님. 삼전요. 언제 주었는데요? 54,000 정도가 전 가격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57,000원대가 의미 있는 가격대인데요. 시장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죠. 시장 상황이요. 여기가 돌파된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57,000원이 원래 의미 있는 가격대인데요. 어저께 대박 깨지고요. 20일도 깨면서 대박 4% 가까이 빠지고요. 추가 하락할 가능성 더 있습니다. 추가 하락할 가능성. 근데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으면 57,000원 인근에서 잘 버티면서 뭐 시간 보내면 가장 좋겠고요. 한번더퉁 하면 밑으로 빠집니다. 그럼 여기가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54,000원, 5,000원권. 잘 갔기 때문에 여기는 리바운드 한번 나오거든요. 여기서 샷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인근에서 자꾸 던져라 이야기했습니다. 힘다 됐다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여기 넘어가기 힘듭니다. 당분간 97,000 넘어가기 힘들어요. 밑으로 퉁 하고 더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현재 너무 세게 밀렸습니다. 그죠? 여기 저점을 지켜야 돼요. 92,000원 깨지면 60일권까지 옵니다. 그러면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자, 지지권에서 시장 일단 반등 시도합니다. 자, 지지권. 여기 20일 지지권에서 5분봉입니다. 일단 반등 나오고 있는데, 여기 위엔 또 뭡니까? 저항이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위로 강하게 쏘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좀 안정 찾고 반등 시도 넣을 수 있지. 밑으로 확 깨지잖아요. 오늘 안 좋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 한번 봅시다. 외국인 선물. 외국인이 아니라 미국 선물 한번 봅시다. 일단 양봉 하나 있어, 일단. 아유, 참. 별로 의미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안 봐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에 어폐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과 똑같이 움직인댔어. 그죠? 빠지면 미국이 빠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아휴,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 나오는 겁니다.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그죠? 걔들 이름 뭡니까? 빠박이하고 걔들, 그죠? 아휴, 웃는 게 아닙니다. 그죠? 리쌍이네, 리쌍. 그죠? 자, 다른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자, 모든 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아주 간결하게 세팅이 돼 있죠. 뭐, 보조지표라는 것도 거의 안 보이고, 그죠? 뭐, 이상한 선도 잘 없어요. 이 추세선, 이거 빼고.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어느 순간 느낀 게 있습니다. 일맥상통한다 이겁니다. 일맥상통. 자, 우리나라 지수는 누가 좌지우지하는 줄 알아요? 외국인이 좌지우지합니다. 패다가 좀 들어올리니까 같이 올라가죠. 일단 또 약간 미니까 탁 내려갑니다. 그러면 올라갔을 때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가 보다. 빠지네. 외국인 던지는가 보다. 이거 안 봐도 돼요, 사실은. 그죠? 근데 시인성 좋게 눈에 좀 보이기 좋게 이렇게 보면서 아 지금 외국인이 흐름이 이렇구나 이게 봐주는 것이지 여기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겁니다. 차트에만 완전 차트 위주의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을 말하고 있죠. 어떤 쉐이들은 상대편을 비하하면서 차트 쟁이라 그러던데 넌 무슨 쟁이냐 그러면 욕쟁이냐? 그죠? 이 흐름에 최대한 집중을 하시다 보면, 그죠? 지지와 저항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여기 줄딱 꺼놓고 동그라미 딱 지났지 않습니까? 여기가 저항이라고. 올라가니까 튕겨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동그라미 딱 지났잖아요. 저항이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집중해서 자꾸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에 집중을 계속 하시다 보면, 주가의 흐름이 눈에 나중에 어느 순간 잘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간결함이 중요합니다. 간결함. 예전에 저도 별의별 거다 해봤거든요. 별의별 거다 해봤습니다. 다 똑같아요. 일맥상통합니다. 자, 크게 시장이 호재성 뭐 나온 것도 없는데 강하게 뭐1% 이렇게 반등하는 것도 참 웃기긴 해요. 그죠? 그러나 바라봅시다. 강하게 반등 한번 해보기를 바라볼게요. 자, 나중에, 그죠? 홍콩, 대만, 이런 쪽 개장을 해봐야, 확실하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개장 상황 이제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일본 일단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강하게 갭 상승 출발했어요. 0.83 일단은 주변국은 일본은 양호하게 출발했습니다. 환율 더 높게 뛰었어. 1187원, 1900원 인근까지 강하게 뛰었습니다. 참, 주말이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요. 주말이 왜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은가 하면요. 월요일날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날이 며칠입니까? 22일이죠. 우한폐렴이 며칠 정도 됐어요? 여기 정도? 21일? 1일?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요동을 치는데 당사자국이 계속 휴장을 했단 말이죠. 오를 리는 만무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돌 김용옥처럼 오를 이렇게 됐는데 저걸 왜 개그가 자꾸 나오죠? 그죠? 이렇게 강하게 오를 리는 만무할 거 아닙니까? 밑으로 깨지면 깨졌지. 이거 너무 세게 깨져버리면 또 휘청할 거다 말이죠. 자, 그래서 마음이 안 편합니다. 써니님, 듣고 계십니까? 자. 어느 기업이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좋은 상황만 있을 수는 없다. 그죠? 현대차가 강하게 올라갖고 눌려주면 여기가 매수해도 될 만한 포인트 맞는데, 아까 뉴스에서 아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현지에 중국 현지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동률이 좀 시원찮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영향이 있다? 그러한 영향이 있다?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여기서 매수해야 되겠다는, 퍼센테이지를 조금 몇 퍼센트 깎았어요. 그죠? 그렇게 확률적으로 자꾸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야기 듣기 전에는 여기 오면 좀 강하게 사놓아야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딴에는 그래요, 딴에는. 일단 지켜봅니다. 섣불리 안 사들어갑니다. 딱 타이밍 오면 사들어갑니다. 딱 타이밍 오면, 여기. 강하게 갖고 사놓아야지 팍 밀려주면서 지지권, 이평선 지지권이 딱 오니까 사놓으니까 바로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올랐어요. 아직까지 조정다운 조정 안 받은 겁니다. 밑으로 좀 쳐줘야 사 들어갈 수 있어요. 자, LG화학도 다시 여기 밑으로 기회를 줄지 몰라도 한 5일선 인근인 34만원권 정도 만약에 주면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신 분, 구독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도 혹시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설정 안돼 있다면 반드시 설정하십시오. 그러면 야간에, 오후에, 수시라는 방송 청취하기 좋습니다.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현재 다행히도 중요한 지지선 지키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야 돼. 자, 오늘, 시장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전 음봉 있죠?
이거 절반 이상 말아 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왔다리 갔다리보다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는데 당연한 건데 결국 마지막에 좀 들어 올리면서 끝나야 돼요. 그죠? 이 절반 정도. 그죠? 어저께 몇 프로 빠졌습니까? 1.7 빠졌죠? 한1% 정도 반등이 좀 나오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0.25밖에 안 되는데 힘없이 이 정도 상황으로 마무리하면 안심할 수 없어요. 강하게 0.8, 뭐 1%, 이 정도로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은 코스닥에서 나오고 있네요. 어저께 2% 정도 빠졌잖아요. 그죠? 2.07, 그죠? 06. 지금 뭡니까? 0.88 아닙니까? 1% 이상 정도 반등 나오면 코스닥은 60일에 지지는 확실하게 좀 하려는가 보다. 그죠? 여기 박스권 정도 이룰 가능성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강하게 반등하면 반등할 수 좋다 이겁니다. 자,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 미국이 선물이 자, 지금 추가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오늘 제법 장막판에 미국이 반등했듯이 강하게 0.3, 0.5 이런 식으로 반등 강하게 나오는 거 확인이 돼야 돼요. 또 어저께 폭락했던 대만이 다시 재개장할 때 폭락했던 대만이 오늘 추가 폭락하지 않고 추가 하락하지 않고 도치라도 빠졌던 거 들어올리는 도치 정도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약 추가로 2% 이상 이렇게 막 빠진다면 또 대만 때문에 시원찮아질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투매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5.7%가 뭡니까? 와. 최근에 본것 중에 최고로 큰 낙폭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5.7%. 자, 셀트리온은 일단 120을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야, 진짜 반대를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봐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잘 간단 말이죠, 그죠? 은꽁님 더 홀딩이라 했습니다. 셀케 더 홀딩. 샬라님 나중에라도 방송 듣겠지? 홀딩입니다. 6만 원 가가지고 잘 봐야 돼. 6만 원 가서. 이렇게 된다면 셀트리온도 조금 한시름은 놓는데 아직까지 안심하기 일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2점 몇 프로 빠졌지 않습니까? 오늘 적어도 1.2% 3% 반등해줘야 돼요. 지금 그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더 좋기로 이 음봉 다 말아 올리는 양봉 나와줘야 돼요. 이제 시청하고 있다. 최근에 열혈 시청하고 계시니까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어요. 6만원, 본인 단가는 6만 5천원이지만 한 번에 다 만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6만원 인근이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가자마자 희한하게 여기서 딱 밀렸어요. 그렇다면 6만원 인근에서 또 윗꼬리 달고 피시피시하면 좀 줄였다가 약간 밀리죠? 다시 사놓아요. 그러면 65,000까지 그냥 쭉 들고 가는 것보다 적당히 오히려 빨리 손실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평단가까지 홀딩한다. 빨리빨리 안 되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참고를 하십시오. 자, 셀트리온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됩니다. 카카오. 카카오. 16만원만 지키면 돼요. 시도를 해보십시오. 시도를.
분봉으로 보여드렸잖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상황 될 수 있다니까요. 여기 샀죠?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6만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죠? 분봉을 1봉이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는 여기인 건 아닙니까?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만원인 것까지 갔다 이겁니다. 3분의 1이라도 던져요. 밀리는 모습 보이면.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밀려주면 다시 사 그랬다니까. 그죠? 사라고 사라고 난리치는 거 들었다니까. 어저께 다시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또 던졌어요. 두 번 먹는다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게 주포 아닙니까? 100% 가지고 있죠 아마. 여긴 건 다시 매수 가능한 겁니다. 이런데, 그죠? 틀렸어요? 여기 매수인 건 매수했던 지지권이거든요? 정확하게 올라간다니까? 그렇게 해보시라. 그렇게 해보시라. 잘 안 되면 소액의 물량이라도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다가 나중에 그게 몸에 배이면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겁니다. 안 쉬워요. 안 쉽기는. 그죠? 왜? 그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가 몸에 확실하게 안 배어 있으면 어정쩡 어정쩡 거려요. 야, 여기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저께 보여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오이 솔루션도 여기는 안 밀릴 거라 했고 일단 여기서 올라오잖아요. 이거 추가로 2% 2.5%대 던졌거든요. 더 두들 맞기 싫어가지고 그냥 던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카카오로 갈아탔어요. 카카오로. 나중에 뭐 여기 반등 강하게 나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후회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 뭐 이거 오이 솔루션? 아유,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만 울 것까지는 아닌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아 중국장 겁나 진짜 와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 이거 좀 하, 겁대가리 상실한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다 이겁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그죠? 아 노란 딱지 붙는데 겁대가리 상실했다 이거예요. 겁대가리 2조 이상 들어온 게 정신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죠? 최대한 조심하고 최대한 납작 엎드려가지고 언제 휘몰아칠지 모르는 태풍을 피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피를 해야 되는데 더 사두라 더 사두라. 하, 겁을 상실했습니다. 겁을 상실했어. 또 들어옵니다. 16억 풋 계속 들어와요. 250억 들어왔습니다. 이거 줄 것 같아요. 이거 줄 것 같습니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런 거 안 좋아요. 최근에 200억 넘게 들어왔죠. 이럴 때 단기 바닥 많이 형성했습니다. 지금도 일단 잘 안 밀잖아. 그죠? 근데 봐야 돼요. 봐야 돼요. 평상시 같으면 이게 우리나라 개별적인 문제로만 흔들흔들 한다면, 그죠? 이거 맞아떨어질 확률 되게 높아요. 그런데 옆에 대만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 혼자 막 빠지고, 지 혼자 난리 부르스로 5%씩 빠지고 하니까 어떻게 버팁니까? 같이 빠지죠. 그죠?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풋옵션, 그죠? 어저께 이런 부위도 많이 사들었을 거거든. 지금 손실입니다. 여기인 건 들어온 애들. 어저께 100억이니까 어저께 그냥 단순 계산으로만 생각해도 한 550억 가까이 어저께 50억만 해도 얘들은 손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신할 수 없어요. 전 자신 없을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을 때는 바닥이다 바닥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요. 자신 없을 때는 자신 없다 이야기해야죠. 아, 영주님이 지금 셀트리온에 상당히 많이 싫은 걸 알고 있는데, 그죠? 강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강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월요일을 긴장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셀트리온 때문에 좀 그래요. 그죠? 셀트리온 되게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많이 끌어당기면서 끝내야 돼요. 오늘 최대한. 월요일날 중국이 휘청할 때도 여기 인근 좀 지켜내려면 좀 올라간 폭이 있어야 휘청거려도 여기를 지켜낼 가능성이 있는데, 어중중하게 별로 오르지도 못하고 오늘 딱 끝나죠? 월요일날 휘청하면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조금, 별로 안 좋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긴장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긴장이 좀 돼요. 그죠? 그런 이야기 한 번에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 승부수를 강하게 걸었는데, 여기 완전 강하게 걸었는데, 이게 무너지면 참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그러나, 계속 반복합니다만, 밑에 동생들이 잘 가고 있어. 동생들 잘 가고 있습니다. 용주님, 전략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깨져도 조금 버틸 겁니다. 여기 좀 깨져도 버틸랍니다. 이번엔 버텨야 되겠어요. 그죠? 언제까지? 57,000까지 버팁니다. 그러면 하락폭 여기까지 더 빠지게 된다면 5% 정도 하락은 더 두들 맞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여기는 지켜낼 거예요. 그러면 조금 물려가더라도 나중에 시장 조금 안정세 찾고 돌아선다면 큰 손실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손절라인 좀더 내립니다. 1.5% 갑니다. 가야 돼. 최대한 가야 돼. 가야 해. 가야 해. 오늘 어이없으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자꾸 지금 개그가 나오는데요. 본능입니다. 본능. 그죠? 무슨 본능인가 하면요. 우울해지려는 상태에서 처지지 않고 오히려 더 업하려는 그러한 성격상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아침에 오늘 쓸데없이 농담 많이 하죠, 그죠? 왜? 시장이 지금 처져 있고, 그죠? 우중충한데 저까지. 여러분들, 도대체 우리나라 시장 왜 이런 겁니까? 진짜 짜증나죠? 계속 이래버리면 안 되거든요. Turning up! 기분 올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치면서. 화이팅! 할수 있다! 여러분, 끌어올립시다. 아시겠죠?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립니다. 근데 암만 생각해도 중국이 월요일날 안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 중국이. 그게 문제예요. 과연 얼마나 빠질지 그게 문제입니다. 올라간다? 올라갈 리가 없어. 암만 생각해도 올라갈 리가. 그러니까 지금 좀 딜레마예요, 딜레마. 이걸 붙잡고 있는 것도 참 그렇고 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는데 다만 하나 기대해 볼 만한 거는 다만 하나 기대할 만한 거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이거죠. 중국이 안 좋을 것을 알고 미리 그죠 좀아 두드려 맞았다 이겁니다. 그죠? 유럽하고 미국하고 같이 알고 같이 좀 두드려 맞았다 이겁니다. 먼저 그죠? 우리나라도 이잘 가던 추세, 이잘 가던 추세 상단에서 핵폭탄 두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쳐줘도 2100만 지키면 쳐줘도 2100만 지키면 해볼 만합니다. 자, 어떤 상황 나와야 된다? 월요일 상황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있잖아요. 프린트 스크린. 간단하게. 딴거 아니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상황, 그리고, 월요일 상황.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상황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요. 오늘은
오늘은 여기 절반 이상, 왜 색깔이 이래? 오늘은 저기 절반 이상, 반등을 반드시 좀 해줘야 되고요. 월요일은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쳐져도 이렇게 끌어 땡기면서 끝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중국 때문에, 그죠? 우려 때문에 이렇게 처진다 하더라도 처음에 출발은 괜찮게 출발했다가 중국 때문에 왕창 무너진다 하더라도 처음에 출발 뭐 적당히 이렇게 했다가 그죠? 좀 올라가다가 중국이 왕창 무너져가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로 왕창 밀리지 말고 여기 지지권 2100 지지권 인근에서 그죠? 2100보다는 좀 더 위입니다. 그죠? 최대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끝내야 돼요. 최대한 이렇게. 아시겠죠? 그거보다 오늘은 적어도 여기 절반 이상 정도인 0.6 정도 이상은 끌어당기 0.6이 아니죠. 0.8 이상은 끌어당기면서 그죠? 거의 1% 정도 끌어당기면서 좀 끝내줘야 오늘 끝내줘야 내일 월요일날 두드려 맞을 매 미리 조금 힘 체력 비축 해놓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 잘 안 밀려요. 일단 잘 안 밀립니다. 잘안 밀려요. 외국계가 지금 선물 아까 장 초반에 1300개 팔다가 확 땡기고 다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 하고 있는데 안 밀립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중국 선물 중국 아니고 미국 선물 일단 올라가네. 너무 똑같이 움직여. 진짜 몇번 이야기하지만 강조합니다만 우리나라 큰 자금 움직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 자금 움직이는 애들의 시스템, 트레이딩, 로직 안에 미국 선물 아주 많이 반영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색깔이 빨간 거네. 어쩔 수 없어. 일단 보내야지. 셀트리온 2% 올라오죠. 어저께 2.7인가 이렇게 빠졌어요. 오늘 3%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일단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하게 가고 있어. 방송을 못 마치겠네. 10시까지 합니다. 더 해버릴까? 더 해버릴까? 일단 최고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강하게 지금 반등 나옵니다. V자 급반등. 써니님, 듣고 계십니까? 써니님. 자, 셀트리온하고 카카오 갖고 있는데, 카카오도 올라가면 돼요. 카카오 뭐 걱정 1도 안 해, 솔직히. 카카오. 카카오, 여러분. 반드시 편입해야 돼요, 카카오. 그러니까 약간 무리해서 넣었지. 16만원. 여기, 60일만 깨면 문제 없습니다.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카카오는. 그죠? 최근에도 사 들어오는 거는 기관 예금 사 들어온 건 카카오입니다. 그죠? 뭐 기관 예금인 트레이더들이 그죠? 뭐 이런 흐름 모르겠어요. 전고점 인근이고 16만 원 강하게 갔고 조금 밀리고 있으나 여기 정도 분할 매수한다면 여기 위에 가 있지 밑으로 처지겠냐? 지금 사
다각화를 통해서, 그죠? 카카오톡 안에 지금 광고 매출도 상당하다 이야기 듣고 있고, 증권사 진출, 블록체인, 자회사 보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회사, 뭐, 이루 열가기도 힘들어요. 카카오 T라는 택시, 지금, 그죠? 플랫폼을 넘어서서 이제 브랜드 택시처럼 그렇게, 운영, 삼성 화재와, 조인을 통해서 자동차 보험, 그죠? 이거, 신차 나왔을 때 잠깐 들어가는 보험, 이런 거부터 보험 쪽으로도 협력. 이루 말하기가 힘드네. 그죠? 앤드, 은행 공동 전산망, 사용 수수료가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서 카카오페이, 그죠? 카카오뱅크 이런 수수료 10분의 1로 절감. 좋은 거 천재예요. 사 들어가야 됩니다. 사 들어가야 돼요.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카카오 10만 원대, 셀게 11만 원 중둘중 하나 100% 싫을 때 셀게 선택해서 고생 중이다. 와, 하이닉스 진짜 강해. 야, 참. 하이닉스 2.9% 올라갑니다. 3% 올라가요. 와, 참. 볼벤 하단 딱 지지하고 있네요. 92,400원권은 지지한다 말씀드렸죠. 거기에 인근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와, 참 하이닉스 세다. 와.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는 30% 캡룰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그죠? 조금 그래요, 현재. 그죠? 기관이. 야, 보십시오. 열나게 팔고 있습니다. 열나게. 그죠? 여기 파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팔아. 와, 대박이야, 대박. 와, 셀게 4.6% 간다. 아, 셀트리온, 삼형제 강하게 가서, 그죠? 여러분들한테 꼭 수익 안겨드리고 싶어요. 그죠? 비교적 셀트리온 전략이 제가 잘안 틀렸거든요, 이때까지. 밑으로 깨지면서 전략이 완전, 틀리는 상황보다는 강하게 빵빵 치고 가서, 여러분들 수익 다 나서, 그죠? 17만 한 5천원 정도가, 그죠? 17만 5천 정도가 평균 단가 정도일 겁니다. 조금 더잘산 사람은 17만 4천 원 정도.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올라가면 수익입니다.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저를 응원해 주신 보답 꼭 하고 싶습니다. 카카오도 힘내고 있어요. 카카오 힘내고 있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장 초반에 한번 출렁거리게 했고요. 그러면서 개인들은 풋옵션 포기 안 합니다. 왜? 와, 갭 상승해가지고 한대띵 맞았거든요. 눈탱이 한번 빵 맞았어요.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내려와. 그러면 어떤 심리가 발동된 줄 알아요? 야, 조금만 더 내려오면 돼. 조금만 더 내려오면 돼 하면서 물타기도 나오고요. 추가 매수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왔네. 그죠? 개인이 아까 풋옵션 별로 없었는데 지금 또 들어왔습니다. 또 30억 들어왔어. 아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250억 넘어갑니다. 250억 넘어가요. 이거 줄것 같아요? 안 줍니다. 볼래요? 풋옵션 박살나고 있습니다. 40% 인근. 이거 봐봐.
올라가봤자 올라간 거 없다니까. 풋옵션. 풋옵션 282.5, 282.5 시장 그렇게 난리 부르스쳐도 올라간 거 없어요. 4일째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 자리에 만약에 밑 위로 더 가죠? 이거 박살납니다. 이거 박살내면서 300억 가까이 들어온 풋옵션 박살낼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땡큐. 살라면 어쩔 수 없어. 땡큐. 더 들어와라. 50억, 100억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 더 들어오면 일단은 오늘 죽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아시겠죠? 자, 나머지 큰 전광판 한번 더 보고 마무리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전일 하락폭 거의 다 만회하면서 올라오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별로 관심 없어요. 삼성전기도 4%, 4.9% 빠졌었는데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격탄 두드려 맞았던 중국 면세점 화장품 관련주도 반등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반가운 것, 셀트리온 삼행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바이오주 강세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요. 5G 좀 주춤주춤. 전일 하락폭에 비하면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고, 휴대폰 부품이 확실히 강세는 맞아. 다만 꼭대기에 있는 많이 올라온 종목들 건드리지 마시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있고, 자, 엔터테인먼트 제작사 중에 DPC 이거 뭐 대박하고 있는데, 그죠? 그렇고요. 반도체 소부장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결제 잘 팔아. 그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라건대 전일의 하락폭, 상당히 많이 하는 한 1%대 상승 나왔으면 좋겠고, 코스닥은 1.2%대 지금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대만이 중국 대신 지금 그죠? 가늠자 역할을 할수 있는데요. 대만이 개장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지켜보시고, 미국 선물 추가로 상승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자발적 후원 채팅란 옆에 네모난 표시 누르시면 닥터K에게 자발적 시청료 후원 가능합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주식 생초보 탈출 팁폴도 올려놓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전 닥터K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